네, 안녕하십니까. 깨마라 소드입니다. 레드크로우 리인포스먼츠, 네, 레드크로우 중간 업데이트에서 타찬카랑 몽탄을 봤고요. 이번에는 스모크를 보고 마지막으로 두겠습니다. 글라즈랑 이외에 뭐 프로스트, 카베이라, 펄스, 캐슬, FBI, 뭐 리크루트 해가지고 이외에 뭐 반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연사속도라든지 빨라진 게 있긴 하지만, 네, 스모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그 트로우, 그러니까 가스 던지는 거랑 그리고 가스를 빠르게 던질 수 있, 그러니까 멀리 던지고 좀더 빠르게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확인을 하고 나머지는 더 이상은 패스를 하겠습니다. 테러리스트 진압에서 네, 늑대로 하겠습니다. 당연히 맵은 바틀렛 대학이고요. 스모크도 이번에 PMG 9, 그러니까 SMG죠 한마디로. SMG 이것도 상향을 먹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충격 수류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상향이라고 할수 있나요, 이걸? 무튼 다 보겠습니다. 다 한번 보겠습니다. 주방에서 하는 게 좋을까? 본관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관에서. 본관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Reinforce the area. Hostiles regrouping. 일단은 다 맞고. 이걸 한번 던져볼게요. 이게 던지는 게, 그러니까 멀리서 던지면은 작은 구가 되고, 가까이서 던지면은 좀더 크게 되는데, 이건 일단 이거 두 개는 별로 구분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구 모양으로 충격 임팩트가 확실히 바뀌었어요. 원래는 살짝 좀 육각형에 되게 가까웠는데 이번에는 좀더 바뀌었죠. 확실히 빨라진 것 같아요. 엄청 빨라진 것 같은데요, 진짜로. 와, 진짜 빨라졌다. 와, 대박인데? 한 명. 와, 진짜 빨라졌는데요? 진짜 SMG를 두개 가지고 있는 수준으로 바뀌었는데? 게다가 애초에 지금 SMG 자체는 어콕을 못 따는 상향, 그러니까 하향을 먹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대박인데? 아, 이건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하려는 게, 그니까 여기 멀리서 던지는 거랑 이쪽에서 던지는 거랑 한번 시험을 해보려고 했는데 벌써 시작을 해버려가지고. 오늘 이렇게 상향이면은 확실히 30발, 31발, 31발, 31발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 상향이면은.
와. 이게 너무 빨리 던지니까 씹힌다. 예전을 생각하고 하면 안 되겠는데요, 이거는? 예전에는 그러니까 진짜 끝으로 돌려야지만 되게 좀 멀리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바로 일직선으로 날아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살짝 일직선으로 날아가 버리니까 이거 좀 별 좀 적응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확실한 거는 진짜 FMG는 정말로 좋아졌어요. 정말로 많이 좋아졌어요. 조준기가 왜 이거 하나밖에 없지? 본관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구멍 뚫는 거를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그냥 차라리 처음부터 작은 구멍, 좀 큰 구멍, 살짝 차이가 나나요? 그렇게 차이는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차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엄청 빨라진 건 맞는데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단 말이야. 와 근데 진짜 빠르다. 슝 하고 날아가는 것 같아. 진짜 손에 벗어나자마자 슝. 와 너무 빨라졌다 진짜. 너무 빨라져가지고 적응을 못하겠는데요 이 정도면. 부서지네. 이것도 구 모양으로 부서지네요. 이것도 나쁘지 않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3웨이브라는 게 살짝 걸리긴 한데.
연기가 너무 자욱해진 것 같아요. 부술 때마다 뭐 자. 와, 이거는 좀 너무 횡 뚫려 있어가지고 되게 힘드네요. 근데 원래라면 이렇게 보지도 쏘지도 못할 텐데 안개가 세가지고. 아, 이것도 실패. 차라리 해리포터 기지에서 했다면은 좀 더 괜찮았을 것 같아요. 해리포터 기지가 좀 좁기로 좁긴 하잖아요. 좁으니까 괜찮았던 것 같은데 제 이거 이번에는 제가 아마도 판단 미스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 가스를 다루는 데에는 좀 미숙하지가 않아서 제가 스모크를 잘 하진 않았기 때문에 아 나가겠습니다. 일단 스모크도 괜찮아지긴 했어요. 괜찮아지긴 했는데 좀 그러니까 이번에 좀 우려가 되는 거는 당황스러워가지고 던졌는데 그러니까 물론 스모크는 자기 데미지 있지 않잖아요. 당황스러워 던졌는데 엉뚱한 데 던지는 거 그것만 조심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단을 넘어서 던졌는데 계단에 붙는다거나 계단 난간에 붙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약간 그러니까 접착력이 좀 되게 좀 세기 때문에 아니면은 어디다가 붙여놓고 가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스모크였고요. 좀 아쉬웠네요, 되게. AI의 에임은 좀 너무 사기라서.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